안녕하세요. 제1회 소니 피처 필머메이커 어워드 스튜던 논픽션 카테고리 우승자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SFFA가 3회를 맞아서 12월 12일까지 출품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요. 작게나마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1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수상작 In God We Trust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 어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학생 부문 출품작이었던 만큼 제가 당시 재학 중이던 보스턴 대학교에 다큐멘터리 강의를 드리면서 친구와 이제 단둘이 공동 제작, 감독,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어업 정책과 기후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어업의 전통을 지키려는 어민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해양생물학자들 사이의 갈등과 균형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제1회 SFFA는 각 대륙에서 한 명씩 부문당 총 5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LA의 그 유명한 소니 픽처스 스튜디오의 워크샵과 수상식 참여를 위해 초청했는데요. 저는 북미 대륙 학생 논픽션 후보로 선정되어 LA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진행된 워크샵은 여러 분야의 영화업계 전문가분들이 궁금했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공유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대륙에서 온 다양한 부문의 필름메이커들과 이제 서로 작품들을 보며 같이 토론하고 LA도 즐기며 많은 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뜻깊었던 점은 촬영감독들의 촬영감독이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로저 디킨스 촬영감독님이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다는 점입니다. Sir Roger A. Deakins. 제 평생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뉴욕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현재는 서울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촬영감독과 컬러리스트, 연출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필머메이커입니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그리고 광고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출로서는 현재 제 첫 장편 다큐멘터리 Dear John이라는 사회환경 다큐를 공동 연출 그리고 제가 촬영으로 제작 중입니다. 허리케인, 홍수, 재정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과 스타일의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제 향후 계획은 극영화, 뮤직비디오 등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촬영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연출도 다큐멘터리 극영화 구분 없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꾸준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연한 촬영감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프로젝트마다 장비의 요구사항들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제게는 FX 시네마 라인이 그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카메라였습니다. FX6는 다큐멘터리 촬영 시 필요한 순발력과 대체 능력에 최적화된 최고의 1인용 카메라라 생각합니다. 전자식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부드럽게 샷 중에도 노출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FX 라인의 시네 EI 모드 또한 이 유연성에 한몫하는 세팅이죠. 듀얼 베이스 ISO가 같이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광량에 맞춰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소니 GM 렌즈 시리즈랑 이제 연계했을 때 나오는 클린한 룩과 뛰어난 AF 성능도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극영화나 시네마틱 톤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편의성 외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액세서리를 리깅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매력 같습니다. 저는 색고정 작업도 하다 보니 다양한 컬러 사이언스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S-Log3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색고정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FX6와 FX30로 이제 멀티캠 촬영을 할 때가 많다 보니 컬러 매칭이 아주 쉬워서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SFFA부터 이제 제 첫 다큐멘터리 In God We Trust를 다양한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욱 다큐 그리고 이제 영화 그 자체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한 경험이 제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이름부터 Future Filmmakers잖아요. 이제 미래의 필름메이커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더 큰 무대에서 공유하고 그리고 자극받고 서로 응원하며 성장하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셔서 우승 상품인 소니 장비와 상금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